이번 시간에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죠. 매출 채권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 매출금과 받들어옴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상거래는 주된 영업활동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재고자산 거래를 말합니다. 재고자산 거래하면 조금 더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즉, 상품과 제품을 매출하는 거래를 재고자산 거래,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매출에서 받아야 될 돈을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계정 과목으로 외상 매출금과 어음을 받았을 때 받들어옴이 있게 됩니다. 자, 아래 내용 더 읽어보면 일반적인 상거래라 하면 당해 기업의 사업 목적을 위한 정상적 영업 활동에 발생하는 거래로서 판매 기업의 경우에는 상품 매출 거래를, 제조 기업의 경우에는 제품 매출 거래를 말한다. 외상 매출과 외상 매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 이렇게 말했고요. 매출 채권의 반대가 여러분 매입 채무입니다. 우리는 이제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하고 제품을 팔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야 될 채권을 매출 채권이라고 그러고, 상품하고 재료를 사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의무를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거래를 일반적인 상거래, 재고자산 거래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상품과 제품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또 상품과 재료를 사오고 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그럴 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으로 각각 회계 처리합니다. 자, 외상매출금은 매출할 때 쓰는 거예요. 상품과 제품을. 그리고 그 돈을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받기로 했을 때. 외상매입금은 상품이나 원재료, 재료를 예상으로 사오고 그 돈을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사용합니다. 둘은 이제 반대되는 계정이죠.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채권, 외상매입금을 채무라고 합니다. 이제 매입 시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할 때 운임이 발생되고요. 또 판매할 때도 운임이 발생됩니다. 먼저 외상으로 팔때 발생되는 운임은요, 비용 처리합니다. 매출에 따른 운임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운반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매입에 따른 운임은요, 매입자가 그 운임까지 부담하므로 운임까지 주고 물건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운임은 매입하는 재고자산에 더합니다. 단, 매입할 때 혹시 선적지, 도착지 이런 인도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 한번 해야 되는데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우리가 물건을 매입할 때그 해당되는 물건이 선적되는 순간 매입자,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런 계약으로 혹시 물건을 사오게 된다면, 즉 재고자산을 매입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운임, 그다음에 거리가 멀때 물건에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서 드는 보험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입하는 물건에다가 가산합니다. 즉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다 더하는 거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이 돼야지 인도가 된다는 그런 조건이므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운임에 대해서는요, 도착하기 전까지는 매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 사실 때 여러분이 운임에 대해서 매입자 부담 또는 매출자 부담 이런 거좀 많이 알고 계시죠? 그 택배비를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면은 택배비까지 주고 물건 산 거고, 만약에 그 택배비를 운송비 무료 이렇게 돼 있으면 매출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럴 때그 매출자는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이 있게 되면 돈을 나중에 받고 돈을 나중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래처 원장을 써야 됩니다. 즉, 누구한테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거래처 원장을 써야 되는데, 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거래처는요, 매출조 원장에다 기입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주된 영업활동인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그래서 용역은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어려우면, 즉 물건을 갖다가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건을 팔 때, 외상매출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받아야 될 거래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 거래처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회사는 자금 흐름에 영향을 받겠죠. 따라서 그러한 판매처의 수가 상당히 많고 회수가 또 불가능되는 그러한 채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관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 외상매출금 장부 적고요, 총계정 원장의 외상매출금 계정에다가 전체 받아야 될 돈을 적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보조 원장인 매출조 원장을 기록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입도 마찬가지죠. 주된 영업활동인 매입 거래가 발생되면 외상 매입금이 등장하게 되고, 외상 매입금도 마찬가지로 빈번히 발생됩니다. 그 매입처의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지급 시기가 다 다르고,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지 우리 회사의 신용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금을 제때 안 갚으면 상대방이 우리 회사를 좋게 보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체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계정, 총계정 원장의 외상 매입금 계정에다가 적으시고, 그 다음에 갚아야 될그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조 원장인 매입처 원장을 사용하여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매출처 원장과 매입처 원장을 일반적으로 거래처 원장이라고 합니다. 거래처 원장, 그러면 매출처 원장,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거래가 발생되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을 해당되는 원장에다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여기만 전부 장부 다 보면 이 거래처 전체 받아야 될 돈만 써져 있고, 여기는 전체 갚아야 될 돈만 써져 있으니까 거래처별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래처가 뭐 계속 이어서 나오니까 거래처별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받아야 될 돈, 갚아야 될돈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외상매출 장부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거래처를 쓰긴 하겠지만 관리할 때는 불편한 겁니다. 그 똑같은 거래처가 또 여러 번 나올 때그 거래처 언제까지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갚아야 될지를 이 장부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장부인 보조원장에다가 매출조원장, 매입조원장 이렇게 만들고 거래처별로 받아야 될 돈을 또 갚아야 될 돈을 쓰게 된다면 관리하기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매출조원장과 매입조원장을 쓰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거래처원장은 주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썼는데요. 요즘에 현재는 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외에도, 즉 채권 채무 외에도 뭐 통장 관리할 때
뭐 이럴 때도 쓰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거래처 원장이 외상매출과 외상매입금 거래가 이제 추가되다 보니까 채권 거래에서 또 채무 거래에서 이 거래처 원장 하면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을 말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채권 채무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다 적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음입니다. 자,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나중에 받아야 될 돈, 나중에 갚아야 될 돈과 관련해서 약정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금을 받고 지급을 하죠. 그렇게 약정서 쓰고 하는 외상 거래 외에도 어음을 발행하고 그다음에 어음을 받는 거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출과 관련해서, 매입과 관련해서 만약에 어음을 받고 어음을 발행했다면 매출의 쪽에서는 받을어음이라고 쓰고요. 매입 쪽에서는 지급어음이라고 씁니다. 둘다이 계정 과목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재고자산 거래에서만 쓰는 거죠. 다 만기가 1년 이내짜리입니다. 보고 기간 종료로부터. 자, 어음에는 여러분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약속어음과 그 다음에 주로 무역 거래가 발생할 때 쓰는 환어음이 좀 있습니다. 어음에는 종류가 두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다. 약속어음이 일반적으로 거래에서 많이 쓰고요. 환어음은 국제거래 결제 외에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거래 결제 외에도 국내 거래 결제에서도 환의어음이 발행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념은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어음은 둘 사이의 거래에 썼습니다. 둘 사이의 거래, 여러분, 이렇게요. 환의어음은요, 셋 사이의 거래에 썼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어음 거래는 일반적으로 큰 회사하고 거래할 때 발생되게 되는데, 그래서 평상시 어음을 보는 경우가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이제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못 봤다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음을 한 번도 안 봤는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어음 그 종이는 자기압수표 종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자기화수표 대신에 약속 어음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 어음은 약속 어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파일로 되어 있는 어음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전자 어음이라고 그래요. 전자 어음도 회계처리는 똑같습니다. 그게 파일로 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면 둘 사이의 거래인 약속 어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 종이에 약속 어음이라고 써져 있어요.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매입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발행했을 때 재고자산 거래일 때는 그 어음을 지급어음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급어음이라고 씁니다. 매출일 때는 매출이라고 대변에 쓰시고 수익이니까 대변에 쓰고 차변에 받을어음이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양자사이니까요. 이건 이제 어려움이 없겠죠. 예. 받을어음은 이제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 지급어음은 부채죠. 부채의 증가, 이렇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환어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어음은요, 셋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된다고 그랬어요. 아, 셋이 누구냐면요, 발행인, 그 다음에 우리가 지명한 어음 대금을 지급할 지명인,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물건을 판 수치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책에다 한번 밑줄 한번 그을게요. 자,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했다고 할게요. 이게 발행인. 이게 당사 이렇게 쓰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행했다라고 치고 그러면 이제 세 사이니까 나머지 둘이 필요하겠죠? 수치 우리한테 어음을 받은 회사. 그다음에 지명인 우리가 돈 우리 대신 돈을 지급해달라 지명인 지명인은 우리한테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채무자. 수취인은 우리한테 물건을 판 사람이고 돈을 받아야 될 채권자입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해하기 편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셋 사이니까 환이란 단어를 써야 돼요. 환어음을 발행해요. 약속어음이라고 안 써져 있고 그 용지에 환어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어음을 발행하면서 이 어음 대금을 우리가 지급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빚이 있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거예요. 우리한테 빚이 있는 그 회사를 지명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어음의 수취인은 우리한테 물건 판 사람이에요. 지명인에게 어음을 제시해서 지급의 승낙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음을 발행하고요. 그 어음은 수취인한테 줘요. 자, 그리고 이 대금은 우리가 지명한 우리한테 빚이 있는 채무자인 우리가 빚이 있는 채무자인 지명인이 지급할 것이라고 어음을 받은 수취인한테 말을 하고요. 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어음을 발행하고 사전에 지명인한테 먼저 말을 하고 환어음을 발행할 거다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건을 판,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한테 물건 어음을 받아간 그 수취인이 대금을 달라고 요구를 할 경우 우리한테 빚이 있는 지명인한테 수취인이 요구하면 지급을 당신이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발행을 합니다. 어차피 돈을 갚아야 될그 지명인 채무자는요, 우리한테 돈을 갚든 제3자한테 돈을 갚든 채무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말을 하고 발행을 하기 때문에요, 어음을 유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 보도록 하죠. 자, 발행인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물건을 사왔으니까 매입.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 어음을 발행해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습니까?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 없어야지 그러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데, 우리한테 부채가 있는 회사, 걔네들이 지명인이죠. 얘가 대신 우리한테 돈을 이 어음 대금 지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명인한테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지명인은 우리 회사한테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 있겠죠. 그래서 어음 대금을 갚겠다고 승낙을 지명인이 하게 되면 우리가 지정을 했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네가 갚으라고. 그리고 우리는 외상매출금에서 빼고 지명인은 외상매입금에서 우리한테 갚아야 될게 있으니까 부채를 감소시키고 외상매입금 없애고 지급어음이라고 씁니다. 어음대금 갚아야 되니까 지급어음이라고 써져요. 그럼 우리한테 물건을 판 어음을 그리고 환어음을 받은 이 수취인은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어음이라고 쓰고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매출이라고 쓰게 되는 거죠.
자,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 우리가 물건을 사오고 환원을 발행하면 지급업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우리 대신 우리가 예상으로 팔았고 그다음 우리 대신 지급할 그 지명인한테 우리는 외상대금 받을겠는데 어음대금을 이 지명이 대신 지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을 없애고 이 지명인은 우리한테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을 없애고 지급어음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물건을 판 수취인 이 채권자는요 받을 어음 써놓고 어음 받았으니까 환어음 매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게 되면 그 관계가 원만하게 됩니다. 세 가지 예를 이렇게 드러났어요. 이렇게 A 상점은 B 상점으로부터 상품 100만 원치를 매입하고 상품 대금 지급을 위하여 외상 매출금이 있는 C 상점을 지급인으로 환원을 발행하여 C 상점의 인수를 받아 B 상점에게 지급하였다. 각 상점의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야기 편하도록 A 상점 이렇게 제가 쓸게요. 예.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대요? 자, 이건 이제 매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물건을 판 회사는 예, B상점, 대한상점 이렇게 보세요. 예. 그 다음에 C상점. 자, 우리는 앞에서 말하면 발행인이 돼요. 자, A상점 우리 회사는 네, 이렇게 매입이라고 쓰고 외상매출금 처리해요. 누구한테 매입했어요? B상점한테 이렇게. 그런데 환호음을 발행했어요. 환호음을 우리는 환호음을 발행했습니다. 그 환호음을 발행했고 그 환호음에 대해서 B상점한테 이 대금은 C상점이 지급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랬겠죠. 예. 그러면 우리 C상점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C상점은 우리 회사한테 돈을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 회사예요. 우리는 받아야 될 돈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B상점한테 물건을 사고 C상점한테 받아야 될 돈을 이제 없애는 거예요. C상점은 이 C상점은 우리한테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이 있는 거고 외상매입금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음대금을 B상점한테 우리 회사 대신 지급을 할 거니까 지급어음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럼 B상점은 어떻게 합니까? 어음을 받았잖아요. 받을 어음이라고 쓰게 되고 이 대금은 C상점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물건 팔았잖아요. 예, 매출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3자간의 회계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받으러움과 그 지급어음 장부 잠깐 보면 티켓종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받으러움은 자산이니까요. 어음을 받으면 차변에 쓰게 돼요. 지급어음은 부채니까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에 쓰게 됩니다. 중요한 것만 이렇게 쓸게요. 예. 그 다음에 어음대금을 회수하면 받으러움 장부에서 빼야 되잖아요. 예, 지급어음 쪽도요. 예. 잘 보면 이제 어음을 이제 받으면 받으러움은 이제 채권이니까 자산의 증가. 여러분 이게 자산의 증가는 차변입니다. 그 다음에 어음대금을 회수하면 돈 받았으니까 받으러움 장부에서 빼야 되겠죠. 자산의 감소. 지급어음 쪽은 어음을 발행하면 부채 증가 대변에 쓰고요. 그 다음에 어음대금을 지급하면 부채 감소 이렇게 차변에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어음 개수에 의한 신어음 수치 이건 뭐냐면 개수 보시면 다시 기간을
바꿔서 썼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음의 그 직업인이 만기일에 지급할 자금이 없는 경우 어음 소지인과 협의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해요. 그래서 그 연장된 어음을 다시 발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구어음은 이제 받고 새로운 신어음을 이제 발행하는 거죠. 이쪽에서 어음을 발행했다면 이쪽은 받게 되는 거겠죠? 예.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수취 이렇게 하는 거죠. 이쪽은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다시 부채 그 기간이 또 연장된 부채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구어음 회수하고 신어음을 이제 발행하겠다면 대변에 쓰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대금 갚으면 차변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좀몇 가지 이해 안 되는 거좀 해줄게요. 예, 그 다음에 배서 양도는 가지고 있던 어음을 물건 대금으로 뒷면에다 우리 회사 인적사항을 써서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예요. 배서 양도하면 우리 거 어음이 상대방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어음 받아야 될 돈의 대금이 상대방한테 자연스럽게 인계되는 거예요. 대금 대신에 가지고 있던 어음을 줬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음 대금을 회수하려고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중간에 할인을 하고 그냥 넘겨요. 할인할 때도 어음이 이제 상대방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자산의 감소 빼는 거죠. 자, 그리고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이라 하면 거래처의 파산, 그 다음에 뭐 사장님의 사망, 행방불명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대금을 받을 수 없으면 이제 대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어음 대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어음을 장부에서 빼야 돼요. 이럴 때 대변에 쓰게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좀 봐두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 미수금과 어음 지급금입니다. 일단 미수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우리가 그 다음 단원 기타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기타 채권과 그다음에 채무 기타 채무 단원에서 이제 배울 건데요.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받아야 될 돈을 미수금이라고 해요.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지급해야 될 대금을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품 제품이 아닌 거 처분하고 아닌 거 상품하고 제품이 아닌 거 처분하고 나중에 받아야 될돈 미수금. 상품하고 재료가 아닌 물건을 사오고 나중에 갚아야 될 돈, 미지급금. 만약에 그 대금이 어음으로 이루어진다 해도요, 받을 어음, 지급 어음 쓰지 않고 똑같이 어음 미수금, 어음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요, 어음 미수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어음 미지급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써도 되고 가로 있는 이름으로 써도 된다 이거예요. 상거래가 아닐 때는 그 어음 받은 거에 대해서 받을 어음 쓰지 말고 어음 미수금 또는 미수금 쓴다. 마찬가지로 상거래가 아닐 때, 상거래라 어렵다면 재고자산 생각하세요. 상품 제품 아닌 거 팔고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어음 미수금 또는 미수금. 그다음에 상품하고 재료가 아닌 자산을 취득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이럴 때 지급어음 대신에 어음 미지급금, 미지급금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음의 배서입니다. 자,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대금을 회수는 해야 되겠죠. 또는 어음을 중간에 다른 회사한테 넘기는 이렇게 양도라고 그러는데 다른 회사한테 물건 대금으로 주는 일이 발생하겠죠. 자, 이럴 때 어음 뒷면에다가 우리 회사의 인적사항을 쓰게 되는데 이를 어음의 배서라고 합니다. 자, 어음의 배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음 만기 시에 하는 배서를 추심이인 배서라고 합니다. 어음 만기가 되면 그 어음을 들고 거래은행에 가서 어음을 은행한테 주고 우리 회사 인적사항을 쓴 다음에 넘겨줍니다.
자, 은행은 그 어음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이 확인하는 작업을 여러분 추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확인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 추심료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추심료를 지급하고 어음대금을 회수하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 배서를 추심이임 배서라고 합니다. 추심료를 지급하게 된다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먼저 추심료를 지급하고 나면 만기일에 어음대금이 들어와요. 따라서 만기 이전에 어음을 들고 은행을 방문하셔야 되는 거죠. 어음대금이 들어오면 어음상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받은 돈을 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서 양도는 우리가 받아놓은 어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한테 물건을 사고 가지고 있던 어음을 줬을 때 이렇게 가지고 있던 어음을 갖다가 넘기는 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뒷면에다가 우리 회사 인적사항을 써서 넘겼다. 그래서 배서 양도입니다. 양도 시점에 어음상의 권리를 소멸시켜요. 소유권이 이제 그 회사한테 우리가 양도한 회사한테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배서는요, 어음 할인 시에 배서합니다. 어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지면 할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할인료를 차감한 대금을 받게 되고요. 그럴 때도 배서를 하게 되죠. 어음 할인 시에 배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음을 할인하게 되면요, 두 가지로 회계 처리합니다. 매각 거래, 차입 거래 이렇게 보여요. 자, 매각 거래는요, 어음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거예요. 양수인은 따라서 마음대로 받는 순간, 그 어음을 인수한 순간, 어음을 갖다가 받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통제권의 제약이 없는 거죠. 근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면 통제권의 제약이 있겠죠. 그럴 때는 차입 거래로 회계 처리해요. 둘의 회계 처리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자, 할인료가 발생했을 때 매각 거래는 할인료를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하고 차입 거래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계정 과목도 달라요. 이렇게 두 개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요. 첫 번째,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겼어요. 그럼 그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마음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권의 제약이 없는 경우. 자, 우리가 넘겼다라고 그러면 그때 즉시 받으러움을 빼버립니다. 어음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양수인한테 넘어갔어요. 양수인은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통제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매각 거래라고 그래요. 어음이 완전히 매각됐다.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움을 빼버리고, 이게 만기 이전에 할인하다 보니까 비용 처리해야 돼요. 할인료는 이럴 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이 비용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받은 돈을 쓰게 됩니다. 근데 차입거래는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통제권에 제약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음을 담보로 돈을 우리가 빌린 거다, 은행은 빌려준 거다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따라서 만기 전까지는 매각된 게 아니므로 받으러움을 빼시지 마시고, 빼지 말고 단기 차입금으로 잡고요. 1년 이내이면 그 만기가 일반적으로 어음이라고 말하면 1년 이내를 말해요. 여기 1년 이내라고 써놨잖아요. 단기 차입금 잡고 어음 할인료는 차입금에 따른 이자 주는 거라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보통 예금 처리합니다. 자, 만기가 되면 받으러움을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론 하나 더 알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 쪽 먼저 볼게요. 카드. 특히 일반적으로 카드 하면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신용카드부터 보면요. 신용카드로 상품을 매매했을 때, 팔았을 때하고 사왔을 때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여러분 외상입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하실 때,
신용카드로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은 대변에 매출 처리하시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정해진 날에 우리가 돈을 결제할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카드 우리가 사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건을 팔때 카드 딱 결제해주면 대금이 즉시 통장에 안 들어와요. 카드사가 일정 기간을 두고 대금을 입금하기 때문에 카드로 물건 팔아도 외상입니다. 카드로 물건을 사도 우리도 돈을 나중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카드 결제일 날. 그때도 외상이고. 따라서 매입 시에 카드 결제했다 그럼 외상 매입금. 매출 시에 카드 결제했다.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매출은 이제 상대방이 카드 들고 와서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쫙 긁었어요. 그러면 돈은 즉시 안 들어오니까 우리는 외상 매출금 잡아놓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우리가 카드로 쫙 긁었다 그러면 돈은 우리 카드 대금이 즉시 빠져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카드 결제일로 빠져나갔으니까 이 물건을 외상으로 사온 것이므로 외상 매입금 잡는다는 거죠. 카드로 결제했는데 여러분, 그 물건이 만약에 상거래가 아니라면, 즉 상품 사온 거래가 아니라면, 또 상품 판매한 거래가 아니라면, 상품 판게 아니고 상품 사온 거래가 아니라면, 그럴 때 상거래 외의 거래, 즉 재고자산 거래가 아닌 거래에 대해서는 판 물건에 대해서 받을 돈은 미수금, 사온 물건에 대해서 갚아야 될 돈은 미지급금 쓰는 것이므로 이럴 때 카드 결제했을 때도 각각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체크카드, 직불카드는요, 즉시 대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니까요. 팔았을 때는 돈이 즉시 들어오는 거고, 사왔을 때는 돈이 즉시 빠져나가니까 연결된 계좌, 그 통장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 때는 수수료 차감하고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수수료는 이제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음의 만기 금액을 가끔씩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어음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거예요. 이자부 어음하고 무이자부 어음으로. 이자부 어음이라 하면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가 포함된 걸 말하고요. 무이자부 어음은 이자가 없는 그러한 어음을 말합니다. 그 이자부 어음에 그래서 만기 금액은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액면이자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자부 어음의 할인료는 만기 금액에다가 할인율 곱하고 이렇게 기간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어음의 만기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자부 어음이냐, 무이자부 어음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 참고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